자, 현자파님, 아직도 1대1 가능하다고요, 보호막님? 네, 맞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어요. 모든 보험사가 일반암과 유사암 1대 0.5로 금융감독원에서 바뀌라고 해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왜 보호망이 1대1로 가입이 가능하냐고요? 저 보험왕이니까 저 보호망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굴려서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하지만 3년간 3년 갱신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도대체 뭔 소리냐고요? 네, 저 보호망이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영상 보시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정말 많이 많이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긴요 애치생명이에요. 호랑나비 40세 남성 기준으로 여성이면 좀더 저렴할 수가 있는데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기본 계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계약 100만 원, 제사망 100만 원 넣어드렸고요. 20년 나 90세 만기. 기본 계약 그 최소로 낮춰드렸기 때문에 보험료가 108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복층 설계예요. 일반암 4천만 원 갱신형으로 하나 넣어드렸고요. 또 하나는 일반암 4천 비갱신형으로 해드렸어요. 옆에 보시면 복층 설계다 보니까 하나는 3년 갱신, 하나는 20년 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그 밑에 소외감이죠. 갑기 경제. 그래서 유사암 4천. 여기 보시면 1대1이에요. 일반암 4천, 유사암 4천. 1대1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호막 위에는 뭐야? 물론 모든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서 9월 달에 일단은 1대 0.5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합산하면 8천만 원이고 밑에는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대 0.5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일반암 가져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나는 유산만 원하는데 1대1 아니고 이거는 1대 0.5잖아. 맞아요. 하지만 이 애치생명과 M생명만 유일하게 복층으로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일반암 4천만 원은 비갱신형.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일반암 4천만 원은 3년 갱신. 저번 달에는 10년, 20년 갱신밖에 안 나왔는데 9월 달에는 3년, 5년 갱신이 나왔어요. 솔직히 설계사들은 그리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 3년 갱신은 수당이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저 보호망은요, 제 입장에서 실적,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객 입장에서, 구독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보험료 저렴하고 저 보호망 애치생명 실적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자, 일단은 일반화 4천만 원 갱신형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 한번 갱신되잖아요. 이 일반화 4천만 원 갱신형이 이 상품은 삭제를 하시면 돼요. 삭제가 가능해요.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시고 밑에 비갱신형 일반암 4천만 원, 유사암 4천만 원이 상품만 유지하시면 된다. 그러면 6만 9천 원에서 위에 7,600원 빼면 거의 얼마죠? 6만 1,700원 정도. 6만 1,700 대략적으로요. 6만 1,700원 정도만 3년 뒤에 유지하시고 20년만 납입하고 일반암과 유사암 4천만 원 유지하시면 된다. 요런 컨셉으로 저 보호망이 벼랑끝 전술. 오늘 저녁에도 뭐 축구팀 축구하지만 일단은 저 보호망이 벼랑끝 전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제 장의 보험금 일단은 최저로 낮춰드렸어요. 일반암이 아니고 재해장애 손해보험으로 얘기하면 상해 후유장애 3%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00%까지. 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보다 좀더 넓은 개념이죠. 재해장애. 그래서 100만 원 최소로 낮춰드렸고요. 장애 지급률 곱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반암 4천만 원 갱신형. 3년 뒤에 삭제를 할 거다. 3년 이내에 걸리면 일반암 8천만 원 나가는 거고요. 3년 뒤에는 갱신형 4천만 원은 삭제하시고요. 비갱신형 4천만 원만 유지하시면 된다. 그리고 1년 전에는 50% 보장이 되고, 1년 이후에는 100% 4천만 원 되지만, 요거는 3년 뒤에 삭제가 할 거니까, 안 보셔도 된다.
3년 후에 걸리면 뭐 8천 나가는 거니까 뭐 3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게 어디예요. 네. 다른 보험사는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갱신형 지나도 또 갱신을 해야 돼요. 삭제 자체가 안 돼요. 하지만 이 엣지생명은요, 갱신형 이후에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시고 비갱신형 일반한 사천과 유사한 사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된다. 네, 너구리 다리님, 삭제는 고객센터나 아니면 해당 담당 설계사, 컨설턴트 아니면 저 보험한테 문의 주시면 삭제를 해드릴게요. 자, 밑에 보면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4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된다. 그리고 밑에 갑기경제, 네, 갑기경제, 갑기경제. 다른 데는 대장전망내암 있잖아요. 근데 이 엣지생명은요, 대장전망내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유사암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유해 유사암 유해 일반암 4천만원과 동일하게 비갱신형으로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지나면 100%. 그래서 일단은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일단은 3년 내에서는 8천만원 보장이 되고 3년 이후에는 4천만원을 해약할 거니까 나머지 비갱신형으로 4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된다. 그리고 밑에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 갑기경제, 네, 각각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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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6 총 1억 6천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